비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에 가끔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수를 놓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달이 뜨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야생 낙타. 혼자인 걸 보니 아마 정찰을 담당하고 있는 놈인가 봅니다. 고비알타이의 해가 여지없이 떠오릅니다. 낮의 오아시스는 오히려 적막하죠. 갑자기 야생 낙타 무리가 물가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물 앞에서도 선뜻 다가서지 못합니다. 경계가 무척 심하죠. 녀석들은 겨울을 난 후 이제 여름털로 옷을 갈아입는 중입니다. 한 번에 5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한 달을 버틸 수 있죠. 이제 당분간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서 자기들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죠. 히말라야는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눈이 녹아내려 수량이 풍부한 계절.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 꽃이 피어납니다. 고산의 야생화는 잎이 작고 강한 허브향을 가진 꽃들이 많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만난 식물과 비슷한 특징입니다. 고비와 히말라야 두 곳 모두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이죠. 호기심 많은 마모시 얼굴을 내밉니다. 긴 겨울잠을 자고 여름에 활동하죠. 고산의 사람들은 보리 수확을 시작합니다. 보리는 이곳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보리가루를 개어 죽처럼 만든 짬파는 티베트와 라다크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이토록 황량한 산에도 다행은 새들이 삽니다. 한국의 비둘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바위 비둘기. 건조하고 나무가 없는 절벽에 집을 짓고 살죠. 그런데 요즘 들어 고지대에 살던 동물들이 마을 근처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의 서식지에 변화가 생긴 거죠. 다당들이가 집에 전날에 샤봉을나 잡히기 스킨군나 자유맷 카차파 마땅더니 사 감송 대죽 송바상나 고 요가 샤봉은 바스바상나 되니 공항 냠뽕냠뽕나 공공리 아주 인바상나 아 그 다진캉스나 시즌나 공 야생동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인더스강 유역. 여름엔 눈과 빙하가 녹아 거센 물줄기를 이룹니다. 강을 따라 올라가면 창탄 고원. 고원을 병풍처럼 둘러싼 히말라야는 북극, 남극과 함께 제3의 극지로도 불립니다. 이곳의 빙하로부터 인더스와 갠지스, 브라마푸트라 등 대륙의 큰 강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를 아시아의 심장이라 부르기도 하죠. 창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선 호수인 판공 호수. 하루에도 여러 번 물빛이 바뀝니다. 약간의 소금기가 있어 물맛이 짭짤하죠. 여름이 되면 호숫가로 모여드는 동물이 있습니다. 창탕을 대표하는 동물, 야생 당나귀 끼양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지만 나이 든 수컷은 고독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가죠. 사람은 숨도 쉬기 힘든 해발 4,000m의 고산지대를 너끈히 질주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고산을 대표하는 가축, 야크입니다. 폐가 크고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많아 산소가 부족한 고산에서도 너끈히 살아가죠. 나그 무마티라 녹, 저지 가라. 되는 그 구르자 녹. 되는 그 아주 그 간에 저지 배서 순경하 녹. 양코 디르겐 도소노 양코 디부코세노 쿠샹 자노 할라 야카노 용고이노 카세가 모마시라노 테니야코 쿠루 아주 쵸노 테니 베스 신 사마즈 쵸노 요노 가축 중에서 가장 늦게 길들여졌지만 고산의 유목민들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인 야크. 창탕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소수의 야생 야크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창탕을 지켜온 유목민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빨도 주인 자루 알라니 만에 거나 싸가 상마 거나 좀 열라 용진 가세 주 상마 열라 용진 다 딱사니 만에 거 미상마 부성배상 싸가 도담지 용미로 자루 동바 망지 오랑 매게 주룩 좀 던지 만에 자연의 변화는 동물의 삶을 바꾸고 사람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흩어져 살던 끼양이 인가 근처로 옵니다. 물과 풀을 찾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람들은 녀석들이 반갑지 않습니다. 다시 나가 리자서 제일인가 렛넛 잘만 거야. 알아. 나이 손을 내면 거 담리야 혀르잖아 거야. 장당 아상면 장스면 잘다는 거야. 고모 마모 상바고 장 니겼으면 이게 홀로 지내던 수컷 끼양 한 마리가 무언가를 찾아 떠납니다. 암컷 끼양입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각자 갈 길을 갑니다. 내년 여름 이곳에서 다시 만날지 모르죠. 인간과 야생의 관계는 멀고도 가깝습니다. 히말라야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제 왔어. 술 왔어. 인도나 차차로 상견 왔었다 술 왔었다 인도 왔어 순견 왔었다 지금은 샘샨 탐내기 돈 소식 도로 샘샨 미율 지탕에 돈나 돈 룹식 데리 착불리 디알리 그들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야생과의 공존은 극한의 땅에서 사는 이들의 생존 방식입니다.